신문 브리핑 풀뿌리 언론 K 시간입니다. 경남신문부터 보시겠습니다. 공원 유휴부지 리모델링 하거나 수변 공원 적극 활용해야. 네, 바로 일반 골프에 비해 비교적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파크 골프의 인기가 늘면서 파크 골프장 불법 확장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이 문제를 취재한 경남신문은 이민영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듣겠습니다. 이 기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일반 골프와 파크 골프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죠. 네, 파크 골프는 일반 골프의 축소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파크 골프장은 주로 접근성이 좋은 공원이나 강변 둔치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특징인데요. 채 하나와 주먹만한 공 하나만 있으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습니다. 네, 요즘 인근에서 파크 골프의 모습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경남의 파크 골프 인구는 얼마나 됩니까? 네, 경남의 경우 회원 수는 지난 2017년에는 2,399명이었던 것이 2021년에는 9,502명으로 늘어나는 등 불과 4년 새 4배나 급증했습니다. 네, 기자님 말처럼 이용자는 빠르게 늘고 있는데 관련 시설이나 제도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고요? 네, 창원 대산 드림파크 구장과 김해 술매파크 골프장이 불법으로 시설을 확장하다가 최근 낙동강 유역 환경청에 적발됐습니다. 특히 창원과 김해 지역에는 회원 수 대비 시설이 부족해 회원들이 이용에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지역협회 자체적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리하게 확장을 추진한 겁니다. 참고로 경남에는 41곳의 파크골프장이 운영 중인데요. 회원 수 대비 시설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리 부족하지만 불법 확장까지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네, 도심지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건 만만치 않습니다. 부지를 확보한다고 해도 보상 절차에만 5, 6년은 좋게 소요된다는 게 관계 공무원들의 설명입니다. 최근 창원시는 마산 회원구 내서 광려천 수변공원에 파크골프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역 주민들이 특정인들을 위한 시설이라며 반발하는 등 확충이 쉽지 않다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생활체육으로 좋은 운동인데 올바른 방법으로 양성화할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네, 도심지에 대규모 부지 확보가 어려운 만큼 수변공원 일대 등의 양성화 방안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낙동강 유역 환경청은 수변 지역 체육시설에 대해 적법한 절차를 거친다면 크게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밝히면서 양성화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또한 박완수 경남도지사 당선자와 홍남표 창원시장 당선자가 파크골프장 확충을 공약으로 내건 만큼 어떤 방식으로든 해법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경남신문의 이민영 기자였습니다. 자, 이어서 고성신문 보시겠습니다. 내 인생의 이야기도 문학작품이 되네요 라는 제목인데요. 거류초등학교 성인문해교실에서 동시작가를 초청해 내 인생을 주제로 글쓰기 수업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어르신들은 짧게는 60년, 길게는 90년에 자신의 삶을 주제로 직접 시를 쓰며 인생을 되돌아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다음 주간 함양 보시겠습니다. 함양군 부족한 일손, 높은 인건비, 시름 깊다라는 기사인데요. 최근 농번기에 접어들면서 일손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사진은 수동면의 한 양파 농가에서 양파 수확을 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오랫동안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제한되면서 농촌 현장은 여전히 일손 부족을 겪고 있다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끝으로 남해시대 보겠습니다. 지난해 높은 가격 갈아치운 초매식 마늘 가격 기사입니다. 남해의 특산물인 마늘의 가격이 지난해보다 더 올랐다는 소식인데요. 초매식에서 1등급 마늘 경매 가격이 지난해보다 20% 오른 킬로그램당 7,800여 원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경매 가격은 올랐지만 전체적인 마늘 수확량이 줄고 또 거래 물량도 줄면서 농가의 소득은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줄 것이라고 신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 풀뿌리언론 K 전해드렸습니다.